야, 도라에몽 역시. 봐도 봐도 웃겨. 형님 근데 아직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 그럼요. 어. 네. 사야 어디 갔어요, 근데? 김밥이랑 사야가 안 보이네요. 어? 진짜 어디 가셨어요? 아, 처가 친정에 갔나? 일본 먼저 갔어요. 아, 결혼 준비하냐고? 하도 전날에 울어가지고 제가 왜? 네? 보내니까 네. 울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먼저 가서 응? 알겠어. 그럼 며칠 못 보는 거였어요? 한 4일 못 보는 거예요. 4일 못 보는 건데 이제 슬퍼 네. 일어나가지고 이야. 오, 이게 얼마만이야. 아. 역시 연기자네. 형님 연기자네요. 아 근데 아, 진짜. 저 방송 나가면 심씨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전심이 차려라. 심씨 나빠. 아 보겠구나. 와와와와와와 맞아라. 오케이 굿. 행복해라고. 누가 왔는데요? 응? 누가 왔어요? 사여 왔나 봐. 왔네 왔어. 진짜로? 에이 설마 진짜야? 아이고 누구야? 아 뭐야 이게? 어? 뭐야? 아이고 아 뭐야 이게? 응? 어? 아 제 형이네. 아 송진 씨. 네. 네. 오랜만이네요. 불렀구나. 아. 얼마 전에 아기 낳지 않으셨나? 맞아요. 네. 어머, 맞아. 힘들게 또. 송재희 같은 경우는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친해지게 됐죠. 어이구. 어머! 어. 뒤에 누구야? 상우. 아. 잘생긴 사람 뒤에 잘생긴 사람이 들어오네. 야, 이건 쉽지 않거든? 여기도 안에 바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우는 2009년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친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와. 오. 일로 일단 마루로. 총각 총각한테. 아주 화끈했죠. 화끈했어요. 아, 책 읽고 있었어? 어. 혼자 있을 때 못 읽은 것들 좀 읽고 이런 거 이게 이제 내가 못 구하면 옛날 그 장난감들 있잖아. 백과사전이야. 옛날 장난감들 이거 봐. 옛날에 이거 있지 않았냐? 이거, 야 번개호 이거 번개호 기억나 이거? 우와 이게 풀 있었어. 풀 아니야 이상한 나라 풀 아니야. 제이 형님도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 많이 좋아하죠. 번개호 야 이게 이 사자비. 아 이거 대박이죠. 이게 뭐야? 어, 그래. 우와 우와 대박. 야 이거 잘하는데 진짜 뭐야? 너무 하고 싶었어. 뭐죠? 우와. 이야 미쳤다. 우와 장난이다. 우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잘 못 만지겠어. 귀에서 귀에. 야 이거는 와 로봇이네. 우와 장난이다. 진짜 멋있다. 진짜 크지. 어머 되게 반응 좋다. 장난감. 그러니까 다들 취미가 공통점이니까 그러네. 서로 이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와 와 이거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 와 이거 저 저 자식 좀 미쳤냐? 미쳤냐? 너 미쳤냐? 너 참 아 아니, 그래도 처음 왔는데 어, 뭘 줘?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처음 왔잖아. 형 뭐 많잖아. 어느 정도인데 이게? 아 259만 원인데 지금 한 400만 원. 진짜? 저게요? 와. 추첨으로만 살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와. 뭐 많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말고 딴 거 줄게. 야 이렇게 달라고 하면 딴 거 주더라고. 그래? 어 이거 대박인데? 야 이게 무 엄청 무거워. 와. 마음에 들어 이거? 어. 너무 멋있어. 아 또 뭐 들고 오신 거예요? 넌 이거 가져. 너 이거. 왜 이게? 아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아 이상우 씨 거 왜 더 작아? 이상우 씨 거 더 작아. 뭐야 이게?
이거 구하기 힘든 거야. 이거 옛날 그 장난감 문방구에 가면 있는 거. 그거요. 어, 이게 더 갖고 놀기 좋겠다. 이건 아니지 내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형 이거 어디서 자꾸만 가져나오는 거예요? 어, 저 방. 방에서? 방을 가보자. 야 잠깐만. 아... 이거 들고 다녀야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내려놔. 위험해. 오, 야 이게 윗돈 줘도 못 구하는 거야. 이거? 오, 윗돈 줘도. 와, 여기 오. 근데 아, 아직. 와. 아, 와. 대박이다. 네.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거 봐. 여기 아직도 이게 안 만든 거. 아. 새 거 봐봐. 저희가 이제 창고 겸 있는 거구나. 내가 본 유부남 중에 제일 큰 자기 뻥을 갖고. 아, 부러워해. 아니야, 요즘은 이런 그 취미 가진 사람들 정말 많아서. 요즘은? 어, 요즘은 너무 많아서. 요즘 더 없는데. 그래? 근데 형수님이 이걸 허락하세요? 허락하기 전에 벌써 나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어서. 근데 그 결혼 하시면은 이제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뭘 버려? 누가 뭘 버려? 아니 맞아. 왜냐면 그 아내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건. 뭔 배신이야? 이만큼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 제시 얻어갈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네, 흑심이 좀 느껴지네. 아니요. 맞아요.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 이걸 사랑하는 거죠. 이거 외도야. 이게 외도. 아니, 버려야 돼. 야, 이게 얼마인데? 제이한테 버려. 제이한테 버려야 되는데. 제이한테 버려. 이거는 제이한테. 나한테 버리는 게 맞고 근데 너한테 버리는 게 뭘 맞아? 얘네도 아니, 맞아. 내 신랑이 있으려면 이런 것도 끊어야 되지 않니? 아 근데 뭐 아내분이 또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그러면 아니 이걸 만드는 회사에 다녔던 거예요. 네. 어떻게 그치? 천생연분이지. 그거. 어, 이거 게임 되는 거야? 아 되지. 그럼 야 이거 안 되는 걸 그 납득했어? 이거 한번 해봐. 둘이 해봤어. 아 진짜 재밌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이거 진짜. 아니 너는 진짜 이런 거 되게 싫어했나 보다. 너 옛날 로사몬가 그거 아니었어?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 로봇하고 싸우는 모임. 아 싸우는 모임. 어. 로사 그게 로사몬가? 그런 모임을 했었어? 아 기억나. 왜 왜? 인간이 로봇한테 지배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 귀엽다 저렇게 있으니까. 형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로봇 안 좋아했어요. 뭐 대나무 먹어. 죽순. 눈빛빵. 또 게임하면 열정적이야. 또, 눈 불타오른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우와!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로봇 안 좋아했어요. 이야. 좀 놀... 아 오락실에서 좀 놀았네. 아 오케이. 내가 뭐 하나 보여줘도 돼? 뒤에서 좀 둘이 구경해봐. 어 스노우. 어 스노우볼. 저 진짜 재밌는데. 진짜 잘할 것 같아. 동전을 하나. 남자지 이게. 잘 봐. 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 모으는구나.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야. 어 한 방. 우와. 우와, 손이 안 보여. 오케이, 굿. 오. 스트라이크. 세 번째 스트라이크. 진짜 야. 짱이다. 아, 이거 원코인 하거든요. 야, 멋있지 않냐? 와, 친구들 이제 가져갈 거 없나 보는 거야. 예쁘다, 이거. 너 진짜 잘, 나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겠다. 멋있게. 야, 이거 최고야. 맞네. 어떻게 가져간다 저거? 몰랐어. 몰랐어. 다 죽었어. 죽였어. 죽였어. 아, 상우가 더 문제 같지 않냐? 되게 착하게 모른 척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 방관하고 있어.